예배 시리즈 인생의 질문 말씀으로 답하다가 이번 주말로 마무리됩니다. 성경 속 솔직한 답으로 삶의 어려운 질문이 해결된 시간이시길 바라며 만나스토리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뜨거운 말씀의 능력으로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 이열치열 부흥회를 7월 마지막 주부터 3주간 진행합니다. 높은 뜻 연합 선교회의 김동호 목사님과 포도원 교회의 김문은 목사님, 김병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만청에서 지난 14일부터 16일 보령으로 농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마을 전도, 경로 잔치, 벽돌 깔기, 페인트 칠 등 무더운 날씨에도 선교를 위해 힘쓴 만나의 청년들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소망부에서 토요 학교를 시작합니다. 8월 6일부터 매주 토요일 9번의 모임을 통해 장애인 친구들과 웃고 뛰는 다양한 수업의 시간을 가지는데요. 함께 동역할 교사분들께서는 2층 로비 부스로 신청해 주세요. 사랑 나눔 운동본부에서 미용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8월부터 중탑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미용 봉사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미용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만나교회 찬양을 섬기는 인사이드 아웃이 새로운 음원을 발매했습니다. 예배 중 함께 부르는 찬양의 은혜를 나누고자 매달 새로운 라이브 음원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7월의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일곱 번째 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